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020년 신년 특집으로 도내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해를 돌아보고 또 올해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업의 부흥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 중인 도시 거제시의 수장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벌써 시간이요. 벌써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실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 그리고 임기 4년의 시장인데 시간이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나갔구나. 아,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말씀처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그동안의 성과를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간 저와 우리 1200여 거제시 공직자들이 어려운 경제, 지역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지난 1년 한 6개월 정도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좀 성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꼽아본다면 3, 40년 넘게 오랜 우리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네. 저도가 일단 예.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초죠. 지난해 초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타가 면제가 되면서 착공 개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그렇죠. 그런 큰 성과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국립 난대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16만 명이 넘는 네. 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유치 그니까요. 염원을 표현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었죠.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결국 또 이루어진 성과. 그리고 연말에 우리 거제시 예산이 사상 최대로 1조 원 시대를 예. 열게 됐던 이런 성과들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는 어떤 시민들이 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어떤 네. 그 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없게 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시장의, 단체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말끔히 어떤 지역 경기가 회복됐다, 네.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 이런 완전한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주지 못한 점, 이런 예. 부분들이 참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끝이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니고 만나고 소통하더라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고 주민들의 불만족 내지는 고통, 그다음에 애로 이런 부분 또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네. 이렇게 해소해드리고 그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업 현장에선 인력 수급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해소하고자 거제형 일자리를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실제 저희들 거제는 어쨌든 조선이 대표적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조선 도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선업의 문제점 중에 앞으로 크게 좀 문제될 게 지금 기능 인력들의 수급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고 기능 숙련자들이 현장을 떠나가는 예. 비율이 많고, 대신에 젊은 인력들의 채용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숙련된 기능공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투입이 되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국가 차원에서라도 조선의 기능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거제시에서도 그럼 청년들만이라도 우선 젊은 청년들이 훈련원에서 조선 기능을 배우고, 예.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배운 청년들이 바로 현장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훈련 수당이라는 데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떼겠다. 그래서 국비와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함께 해서 지난 올해에도 한 26억 원 정도의 그 훈련 수당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훈련에 들어왔을 때 훈련 받을 동안에 훈련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배웠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능을 습득한 후에 협력사로 취업을 해서 훈련과 취업을 연계시키면서 기능 인력 수급에도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게 거쟁 청년 일자리인데 지난해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또 채용도 했다면서요? 이제 채용으로 좀 이어졌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이 훈련원을 나왔던 젊은 친구들을 직영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를 직영으로 채용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거쟁 청년 일자리가 지난해에 상당한 성과를 좀 봐왔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 거쟁 청년 일자리가 아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저희들이 판단하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거쟁 청년 일자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조선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간 거제가 조선업에 굉장히 좀 치우치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더 힘든 시간을 좀 보낸 게 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조선업 의존도를 좀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해오셨죠. 우리 거제 시민들은 다수가 이전부터 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고민들을 해왔었더랬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거제시의 어떤 경제 활동 의존도를 보면은 조선업 의존도가 거의 70%에서 80%까지 거의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호황일 때는 이 도시가 활력도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침체기에 왔을 때는 지역 경제도 함께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지역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좋은 저희들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기존 우리 거제시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재해 갈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새로운 대안 산업을 조선 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대안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게 결국 거제로서는 관광 산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만 관광객들이 찾는 거제시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 거제시의 어떤 수용 태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천만 관광 거제로서의 도약을 위한 준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만 관광도시 거제. 사실 뭐 거제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면 충분하다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부족, 인프라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먹을거리 이런 관광의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잠재되어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을 제대로 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저 평가들을 거제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석구석에 관광 자원화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관광 자원하는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뭔가 그리고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면은 좀더 만족스러울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파악을 한 후에 대응을 하고 이런 지금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거제시는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나하나 분명히 갖춰갈 거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호재로 좀 보이는데, 이 남부내륙 철도와 시 정책, 어떻게 좀 연계할 계획이십니까?
예, 남부 내륙철도는 저희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어떤 변화를 가져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간에 남부 내륙철도 유치를 위한 많은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고, 네. 그런 어쨌든 그런 결과물들이 올해 착공 개통 발표로 이어졌고, 그래서 네. 저희 시민들은 예,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거제에서 서울까지 예,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네. 이 거리를 확 줄인 거죠. 좁혀버린 그렇죠.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갖는 의미는 수도권, 서울 이쪽에 있는 많은 관광 수요들을 우리 거제시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네.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가까워진 이 거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제시가 나름의 어떤 관광 도시로서의 여건들만 잘만 갖추면 네. 전국 최고의 관광 도시로서도 부상을 할 수가 있다.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남부 내륙철도 개통은 이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네. 개선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남부 내륙철도 개통의 효과를 우리 거제시가 네.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나갈 계획들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거제가 지난해 또큰 이슈를 받았던 국립난대수목원. 언제쯤 조성이 됩니까? 지난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하고자 곳곳을 그리곳곳 그다음에 가게 상점들을 돌면서 유치 서명 운동을 받고 하던 그런 네.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고 다시 한번 그런 유치 염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해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난대수목원이 올해 예비타당성 용역 예산이 국회 통과돼 삭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 우리 거제시에 대한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네. 용역을 올해 안에 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 갈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 거제시는 이 국립난대수목원이 진짜 제대로 네. 많은 국민들이 거제 국립난대수목원을 찾아서 살림을 느끼고 숲을 느끼고 그리고 또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욕심을 갖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제안을 하고 네. 그제 특성에 맞는 또 수목원 조성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제안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큰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그런 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네.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개입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천만 관광도시 거제 곧 이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난대수목원에다가 작년에 또 저도까지 시범 개방이 들어갔죠. 네. 그 저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부분적이지만은 이제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는 저도를 가게 됩니다. 네. 예약이 거의 뭐한 2, 3개월 단위는 거의 꽉찰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당초는 동계 정비 기간을 3월까지로 두고 동계 기간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네. 저희들 상생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 과정에서 동계 정비 기간을 1개월 줄였습니다. 1개월 네. 줄여서 3월부터 다시 운행이 될수 있게끔 좀돼 있고 그 네. 3월 1일부터 다시 저희들이 제도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시범 개방한 지 1년이 되는 올 9월쯤이면은 네. 일단 그 시범 개방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평가를 하고 전면 개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면 개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대통령 주도에 있는 대통령 경호동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경호동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또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특히나 뭐 다음 달부터는 방문 인원이랑 체류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네, 더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예. 여기에다 또 최근엔 거제 정글돔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곧 방문해 볼 예정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다면서요? 아우, 저희들이 정글돔을 지난 1월 17일날부터 개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저희들이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거제가 겨울철 관광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따뜻한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봄부터 뭐한 가을 정도까지는 많은 네. 사람들이 찾지만은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겨울철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거제를 찾아서 즐기고 보고 할 분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딱 그게 맞는 이 컨셉이 바로 정글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을 하자마자 그런 아시다시피 7,300여 장의 유리 천장 그리고 유리로 만든 도면 온실이기 때문에 네. 바깥 추위와 관계없이 안에는 따뜻하게 예 그렇죠.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대 식물들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런 식물들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색적인 어떤 그런 볼거리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장가계를 연출한 부분, 네. 그다음에 뭐 폭포수 부분, 그다음에 스카이워크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에만 이렇게 도는 이런 동선이 아니고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동선을 걸으면서 아래로 내다볼 수도 있는 뭐 이런 네. 스카이워크 동선도 있고 해서 실제 폭발적으로 지금 네. 정글돔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 정글돔을 찾는 많은 이제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편하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좀 편의 시설도 저희들이 좀 많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부분이 상당히 좀 혼잡스럽습니다. 한꺼번에 네. 머물렀을 때. 그래,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짜증을 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그런 준비들, 그런 대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텐데, 관광산업 부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거제 부흥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올해가 거제 예산 1조 원 시대를 지금 열었죠. 예, 실제 제가 지난 1년 6개월 전에 취임을 했을 때에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재정 현황을 이제 보니까 실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네. 지금 많이 거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입들이 많이 이제 줄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토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재정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고, 그때부터 수시로 이 국토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죠. 아마 작년 취임 후에 제가 청와대나 국회나 각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탄 거리를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네.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 거리는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와 우리 또 우리 직원들은 다양한 공모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임했고, 저 역시 네. 국비 확보를 위한 회의들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도 했고,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또 열심히 좀 움직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 네. 예산 7천억 시대에서 거의 3천억 가까운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한 1조 원 시대로의 막을 열었다는 것들은 우리 거제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이 결국 올해 이제 시민의 혜택으로 예. 사소하지만은 주민들의 불편,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정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잘 해결해 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민원들,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데 이 늘어난 재정들이 아마 쓰이게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만족도, 네.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어떤 변화, 네. 성과에 대한 체감,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느끼는 그런 올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거제시의 모습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20년 신년특집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